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형 금융사들이라 믿고 맡겼을 테니까 그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가 연기된 펀드 금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펀드는 현재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중에는 일반 투자자 손실률이 90%에 가까운 펀드도 있다고 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해 1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돈마저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쓴 것일까요? 경기도 안산시 S회사가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7, 18년 연속 140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2017년 신한금융투자 출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다음에 S사는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S사에 2년 동안 16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사들도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투자된 돈이 약 1,100억 원이었습니다. S사는 먼저 약 100억 원의 보증금을 현지 업체에 보냈습니다. 중국 법인에서 투자받은 돈이 사내 자금으로 있었고요. 네. 그래서 5월 10일 날 시사보증금을 그 홍콩 웨리디멀 디벨롭먼트에 보냈고.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은 라움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가 함께했습니다. 라움 대표 김 사장은 대신증권 출신으로 원종준, 이종필 등 라임 경영진과 친하게 지내며 라임 펀드의 각종 투자를 대리해왔습니다. VM 펀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뭐 그 말이에요. 빅3 OEM이랑 비슷한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2018년 라움은 캄보디아 개발 업체에 1억 달러, 우리 돈 약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억이라는 실제 자금이 보내진 건지. 그렇죠. 그 실제로 쓰였나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실물이 지금 뭐 있는 건지 캄보디아예요? 그거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딜의 핵심은 예. 이게 뭐 구조는 좀 복잡해요, 말. 라움 대표는 캄보디아에 보낸 1,000억 원은 라임 자산 운용의 돈이며 자신은 이름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펀드가 설정되면 기본적인 뭐 대단한 보수가 아닌 그 일반적인 운영 보수는 들어오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다 라임의 돈이고 라임의 결정이고 라임의 판단인데 단지 그 외관만 라움으로 했었고 그거는 라움의 어떤 그 레코드를 위한 거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라임 사모펀드가 1,000억 원의 거금을 투자한 리조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캄보디아 현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캄보디아 꺽꿍주. 해안선을 따라 90km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만들고 호텔과 리조트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1,000억 원을 투자한 리조트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중국 업체가 이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산타키야? 스콜. 아래. 나가 뭐라 이음. 아 네. 사라사코 리조트. 아마 리조트. 마 아니 커펑 투보 전체 되게. 범인당사 전체나. 전. 전.
그니까. 없네. 조원밖에 없네. 라임이 천억 원을 투자한 것은 2018년. 당시 리조트 사업자가 바뀐 것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Thang ko la pi ba da Mumbai no vi aich mi mien chun ji Korea ma thoe phom la. Chan leu tha pi ba da Mumbai nang chan vi nu mien de chong phai thon lai ai mai mai ma krom hun ai chang tu mien krom hun sei ma vin yo sei dai. Pa tae mai tang os hai nang. Dai vi chuol nang vi thom na. 꺽꽁주 일대의 관광 개발 사업을 감독하는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입니다. 사업자가 지금도 유니언 디벨롭 그룹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Company from China. Union Develop Group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999년 and also the properties. Yeah. 한국의 S사나 라임 혹은 라움 자산운용이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Lime Asset Management. 어. 나 지금 I didn't know this company. Sorry. Yeah. Anybody knows? Because the investors and also the business partner, they have a contract. Normally, contract is the they need to keep secret for each other. So for us, for sales department, definitely we don't know that. And also for other department, if they know, they will not like everybody knows. Yeah. That's why I didn't hear any of Korean company invest here unless they have a. buildings which is indicate which company they built this then everybody would know. 캄보디아에 투자했다는 천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1억 불 규모의 돈을 넣으신 건데 이게 환매가 된 건지. 아, 이게 그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좀 라임이 하는 건데 이제 라임 사태가 나고 하면서 거기서 뭐 이종필 부사장도 뭐 잠적하고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구조는 좀 복잡해요. 뭐 SPC에다 투자하고 그거를 UDG가 지급 보증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말씀하신 SPC는 어디예요? 위탈렌트라는 SPC가 있다고. 아, 위탈렌트가 SPC였어요? 예예. 예. 라임 펀드의 천억 원을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투자했고 유니언 그룹이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않아서 UDG 지급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국제 중재를 이제 법무법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만기가 됐는데도 천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 S사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2017년 4월 당시 주당 3,100원대였던 주가는 현재 200원대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투자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임 자산운용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이밖에 40여 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자금난이나 경영권 분쟁이 휘말린 코스닥 상장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 그래서 이종필 부장하고 얘기했어요. 야, 좀비 기업도 좋은 거야. 좀비 아시죠? 절대 죽지 않아요. 얘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살아요. 예. 야, 우리 야, 좀비 기업이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절대 부도 안 나고 끝까지 사는 기업인데? 야, 우리 이런 기업에 투자하자. 라임 펀드가 투자한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실한 기업일수록 투자 이익이 크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운영 규모가 지금 라임이 1위인데 6조예요. 2위가 타이플로인 1조 5천억입니다. 사실 모든 걸 다 독식해요. 좋은 딜은 여기 다 독식을 합니다. 이래서 운영사들이 매우 많이 시기 질투를 하기는 합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4개 주요 펀드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173개의 하위 펀드를 활용했습니다. 라임은 이 펀드들을 장기간 현금화하기 힘든 대상에 투자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을 언제든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구독하라! 구독하라! 목돈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니까 대학 등록금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환매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전혀 문제 없다. 그 부분. 네,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하다. 물론 언제든지라는 건 매일이 아니라 매월. 이걸 개방형 펀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느 달 5일날 판매를 신청하게 되면 3일 정도 있다가 판매가 요청이 들어와서 그 다음 달 어느 일정한 시기에 돈이 나온다. 이렇게 신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돌려막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무리수가 계속 나오고 거기서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던 것들이 빵빵 터질 때마다 계속 더 큰 무리수를 들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돈으로 다 메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꿔 대충 어떻게 이 5%를 4%든 5%든 잘 안 되면 3%주면 그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불려가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돈이 돈을 막은 거예요. 라임 자산운용에는 임직원 전용 펀드도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 수익이 날 만한 투자는 임직원 펀드에 몰아줘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 펀드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팍 올랐어요. 그러면 이 돈을 임원님 펀드에다가 옮겨놔요. 이익이 남으니까. 임원님 펀드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라임의 가장 큰 핵심이죠. 지난해 7월 돌려막기 등 라임 자산운용의 편법 운용 실태가 보도됐습니다. 라임 펀드가 환매 불능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대신증권 장영준 센터장이 설명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올 초에 KB증권에서 극단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한 쇼크가 왔다라고 가정을 해서 뭐 1금융권, 2금융권이 망하는 상황에서까지 여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 나왔어요. 제가 이러면 거의 원금 지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정성은 저 굉장히 높다고 봐요. 환매 불능 사태는 없다며 고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거 비난하면 이거 환매 대란으로는 어쩌지 했는데 여러분들 들어간 펀드, 그러니까 반포에서 이제 설정한 펀드를 제외하고 라임자산운용의 6조 중에 몇 개 펀드 제외하고 전부 다 폐쇄형입니다. 만기가 있어요. 환매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만기가 있는 펀드. 그래서 펀드는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만 하면 돼요. 펀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환매 대란은 딱. 감사합니다. 아, 네, 같이. 맞아요, 맞아요. 아, 말씀드리시죠. 네네, 아, 덕분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하지만 지난해 10월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첫날은 정말 띵했죠. 거짓말이지 뭐 금방 또 나오겠지 했는데 전화 끊고 나서 바로 이제 오더라고요.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다 넘어갔구나 이 돈이.
날라갔구나. 라임 자산운용 경영진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금번 한매 상환 연기 사태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가 그 펀드 판매 용인됐다고 해서 평생 상환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빨리 최대한 이렇게 해서 원금플러스 2차 모두 다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 내에. 그런데 기자회견 바로 전날 경영진이 따로 만났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라임 자산운용 사무실. 참석자는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부사장, 그리고 대신증권 반포지점 장영준 센터장 등 4명이었습니다. 너 이번 달 자매복은 나가? 솔직히 10월은 안 나가. 11월 돼야 돼. 나 이거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 부분 너희한테 탈출하려고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나 X 먹었거든? 그러니까 오케이야. 그래 그렇다 치자.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달라는 거지 뭐든 간에. 내 돈만 10월 28일에 달라고. 그 방법을 뭐가 있을지 시켜보자. 지금 펀드에 압수가 안 되고. 첫 번째는 순위를 1순위로 당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20일날 뭐 신한 우리 다 합치어서 뭐 그 고객들 순으로.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짜 없어서 그래요. 저 네. 기자회견 준비도 이제 지금 1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야.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그 100%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아 안 돼요 나.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이 일정을 가지고 또 저희가 해봐야 되는. 뭘 어떻게 뭘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제발 이거 못 받으면 60억 날려요. 맞아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책회의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한 후 이종필 부사장 등 라임 펀드 사태의 실무자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그 많은 파티들이 저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한순간에 다. 대신증권도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준 센터장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의 판매부터 환매 중단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 측은 자기들도 모르고 속은 피해자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뭐. 사모펀드는 운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성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 요건과 임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임 자산운용의 투자는 너무 부실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상품과 투자 행태가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일부 펀드에 사기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그것인데요. 이 펀드 운용에는 대형 금융회사도 가담했습니다. 라임 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신한 금융 투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판매를 지속한 경위를 조사하라. 신한은행은 전적으로 라임의 책임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신한은행이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하면서 라임과 공모한 정황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자산운용과 함께 해외 무역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TRS 즉 라임 펀드의 투자금을 담보로 한 대출 성격의 투자였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곳은 미국의 IIG 등 4개의 해외 무역 펀드였습니다.
이 가운데 IIG는 지난해 11월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산 동결과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IIG는 2007년 금융위기 당시부터 폰지 사기, 즉 다단계식 돌려막기를 했던 업체였습니다. 5억 불 가지고 4개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펀지로 나와서 실체가 없는 IIG라는 애들이 완전히 글로벌 사기를 친 애들이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무슨 다 남미에 많이 투자를 해서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 망가지면서 다 망가지고 한 건데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왜 이런 부실한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을까? 신한금융투자는 IIG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IIG는 10여 년 전부터도 국제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일하는 제보자는 잠깐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 IIG에 관한 자료를 수두룩하게 찾아냅니다. IIG는 케이먼 제도 등 조세 도피처에 여러 개의 자회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을 하는 회사가 이제 모 회사인데 그 회사만 뉴욕에 등록돼 있다 뭐 이걸 뉴욕에 있다 본사가 있다 현재 위치가 뉴욕에 있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실제 그 회사도 전부 다 케이먼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그런 것 뒤에 몰타 뭐 이런 쪽에가 전부 회사들이 지역들 그 옵션 조세 회피 지역에 다 있어요. 조세 회피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점이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IIG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는 약 4,500억 원. 여기에 라임 펀드가 약 2,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대상 자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 작은 회사에다가 리스크가 많은 주로 남미하고 상대하는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가? 그럼 그 금액을 그 금액이 건너갔을까? 저는 굉장히 그 좀 의심스러워요. 처음부터 같이 이정필 뭐 부사장이든 말든 어떤 그 뭐 다른 목적이 있은 거 아닌가? 과연 투자를 했는가? 라임과 신한금융은 500억 원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섯 개의 해외 금융 펀드를 이용해 돌려막기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펀지 사기에 대해서 알고도 계속 고객을 정상적인 것처럼 모집을 해서 가입을 시킨 거였고 그러니까 공모자죠. 미국의 범죄 혐의는 공모를 한 거고 한국에서는 주범인 거고 그게 신한금투가 알면서도 들어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고 2018년 11월 IIG 펀드는 부실로 청산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라임과 신한금융은 IIG에서 투자금의 50%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다. IIG는 지금 이제 벌써 지금 거의 막 파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회수는 이미 물 건너갔다. 불가능하다.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들이 사실은 어떻게 투자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게 민법 제110조에 의한 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사기,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요. 2월 19일, 검찰이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7일에는 대신증권과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검원이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긴 것이 지난해 9월. 5개월 동안 머뭇거리는 사이 주요 혐의자들은 이미 행적을 감췄습니다. 수수료를 벌기 위해 고위험성 상품이라는 것을 속여서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은 부실하게 투자하고 임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자산운용사. 라임 사모펀드 사태는 우리 금융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와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회사들이 기업 사냥꾼들과 결탁해 벌이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상적인 기업 인수합병이 아니라 작전 세력과 연계해 기업을 망가뜨려온 혐의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망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산업의 혈관과 같습니다. 비즈숍은 사모펀드와 기업 사냥꾼들의 검은 거래를 심층 취재해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비디주숍에서는 HWPL, IWPG, AON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